안 될 것 같지만 합법인 애완동물 바로 북극여우야. 꽤 덩치가 있어 보이지만 다 털발이며 다 자라도 몸무게 10kg 정도로 그리 크지 않지. 무조건 불법인 사막여우와 다르게 예전부터 해외에서 활발히 거래되고 있으며 당연히 야생개체를 분양하는 게 아닌 이미 애완동물로서 몇 세대를 거친 상태야. 그래서 따뜻한 지역에도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 있지. 우리나라에서도 합법적인 절차와 검역을 거치면 누구든 키울 수 있어. 다만 그래도 북극여우이기에 여름에는 꽤 힘들어. 에어컨 없이 여름을 나기 힘들며 활동량이 많기에 마당 없는 집에서는 서로가 힘들 것 같아. 또 털갈이를 하는 유일한 객과동물로서 털뿜뿜을 넘어서 1년에 한 번씩 전신의 털이 다 빠지지. 이색 애완동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공부와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.